생각한 게 맞지. 근데 너 이거 봤을 거 아니야? 안 봤어? 영상이요? 어. 그렇고. 이게 거짓이라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할 순 없어. 부정하기 힘들어. 근데 얘가 거짓이라는 거는 집합으로 바꾸면 그냥 뭐야? P가 Q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부정해. 그러니까 이걸 부정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부정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부정하면 P가 Q에 포함이 될거 아니야. 포함이 되지 않는다니까. 부정하면 포함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에 세면 돼. 부정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면 돼. 근데 전체는 여기 7개 있고 여기도 7개 있잖아. 그럼 몇 개야? 49개지. 49개에서 이걸 빼면 돼. 근데 그게 어렵지. 자, 요걸 할때 격자를 좀 그려. A가 사, 마이너스 3에 3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A가 A축. B도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여기까지잖아. 모든 종을 이렇게 네가 그려 직접. 이렇게 돼서 여기에 있는 이 격자들이 전체가 49개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P가 Q에 포함되는 걸 네가 하나씩 다 생각을 해야 돼. 근데 포함 관계가 나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P가 뭐일 때부터 보라 그래서. 그렇지. 그 다음에 Q가 전체. 개선되실 거. 그렇지. 세 번째가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P가 공집합일 때부터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럼 이게 공집합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게 공집합이 되려면 이게 B-A가 뭔지 모르지. 근데 그냥 B-A를 K라고 두면 저 P라는 조건은 X가 K보다 작고 마이너스 K보다 크다잖아. 그럼 저게 공집합이 되려면 K가 여기 있고 이거보다 작고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되면 공집합이 되는 거지. 되나? K가 원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딱 공집합이 되려면 B-A가 음수면 되는 거지. 혹시 0이어도 되나? 0이어도 공집합이지 뭐. 어차피 여기가 둘다 0이면, 그러니까 이 값이 0이면 똑같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이고 이거인 범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공집합이 되는 거지. B-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럼 B-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이렇게 보면 돼. 이게 뭐야? X 마이너스 아니지. Y 마이너스 X.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Y가 X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결국. 그럼 요 직선의 어느 쪽이야? 아래쪽에 있으면 일단 공집합이 되는 거야. 그게 몇개 있는지 세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저거의 부정을 만족하는 거야. 많이 빠졌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는 것만 세면은 그게 답인 거야. 그러니까 1번은 됐지. 그다음 Q가 전체일 때 보는 거야, 이번에. 근데 요거는 또는이잖아, 하나가.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게 전체가 되려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돼서 이러면은 또는이니까 이게 전체 집합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Q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B-E가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체 집합이 딱 되겠지. 그럼 이거는 B-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것도 여기다 그려. 그러니까 요거는 y-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y가 x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요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건또다 동그라미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q가
전체가 될 때, 빨간색이 피가 공집합이 되는 상황. 그럼 이제 이 사이에서 세 번째 일반적인 경우가 생기겠지. 근데 그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할 때, 이제 B-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요거잖아. 요때는 B-A가 0보다 클 때겠지. B-A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일단 P, 집합 P는 B-A를 K라고 놓으면 K보다 작다, 마이너스 K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집합 P는 X가 마이너스 K보다 크고 K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이제 Q에 포함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번에 Q가 전체가 안될때 생각해야 되잖아. 전체가 안될때 생각해야 되니까 B-C가 이렇게 되고 A 플러스 1이 이렇게 되어야지. 그럼 요 사이에 이제 얘가 이렇게 생기거나 요 사이에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되려면 이게 A-B잖아. 그러니까 1번에서 나오는 거는 A-B가 A 플러스 1보다 일단 크면 되고, 같아도 되지. 포함되는 거니까 같아도 없어지잖아. B가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지. 그러니까 B는 Y좌표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여기, 여기, 여기가 동그라미에 맞춰지지. 2번은 여기가 A-B지. A-B보다 B-C가 크거나 같을 때. 아, B-A지, 이게 K가. 이렇게 될 때. 여기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큰 범위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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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되지. 여기도 2보다 커요, 여기도. 아. X지. 그러니까 여기 여기만 되지. 그럼 남아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러니까 되는 게 여기 빨간색 색칠한 거고, 안 되는 게 일곱 개니까 답이 일곱 개. 이렇게 이해가 되나? 이 논리대로 이제 가는 거지. 그걸 할때 이렇게 격자를 그리면은 좀 편하게 셀수 있는 거고.